당 떨어진다. 아, 저도요. 라떼 먹고 싶어요. 팀장님, 커피 안 땡기시나요? 커피요? 커피 좋죠. 스타벅스 먹을까요? 네! 팀장님이 쏘시나요? 쏘시나요? 제가요? 그저께 제가 쏜 것 같은데 오늘은 장대리님이 쏘는 커피 먹어봅시다. 오, 좋아요. 장대리님 잘 마실게요. 아니, 저 지난주에 베이글 사왔잖아요. 오늘은 서주임님이. 전 막내인데요? 저보다 언니시잖아요. 그럼 동생이라고 불러도 돼요? 잘못했습니다. 잘못 얻어요? 그럼 누가 써요? 오늘은 나도 커피 좀 얻어 먹어봅시다. 이걸 어쩌죠? 이번 달 저희 어머니 생신 있습니다. 일의 능률을 위해서 지난주에 아이패드 하나 샀습니다. 쑥스럽지만 저 다음 주 여자친구와 인연이에요. 저도 남자친구랑 투투해요. 아, 다른 거. 저는 간식을 사야 합니다. 저희 집 강아지. 저는 고양이. 저는 햄스터. 햄스터 이름이 뭔데요? 햄스터 박스. 게임을 합시다. 베스킨라빈스. 1, 2, 3. 4, 5, 6. 7, 8. 9, 10, 11. 26, 27. 28. 29. 3. 서짐. 제가 뽑은 거 알죠? 뭐예요, 치사하게. 게임을 공정하게 하지. 그리고 서주임님이 뭐 그런 걸로 고민할 것 같아요? 서주임님 고민 심하게 하시네요. 역시 일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네요, 언니. 언니는 무슨 일을 처리나 또 그렇게 답답하다니. 어머, 제가 언제요? 그러면 팀장님은 서주임님한테 일 맡기기 겁난다고 하셨잖아요. 그거는 이제 팀장으로서 팀원이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. 그럼 장대리님은 서주임 뭐 찾을 때마다 화장실 가 있다고, 화장실에다가 뭐 책상을 옮겨주자고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니 무슨. 아니, 이제 그거는 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, 이렇게 건강을 걱정한 거죠. 건강 걱정, 무슨 이상한 냄새 난다고 맨날 그랬잖아요. 무슨. 아니, 그럼 팀장님은 무슨. 그냥 제가 살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서주임님 괜찮아요. 아니, 저 그런데. 다툴래요?